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은 장은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송이들은 야외방수 스피커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그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명은 송선혁과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송이들입니다. 저희 팀은 대림대학교 송선혁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피커 제작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 하우스의 최경섭 대표님께서 참여 기업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송선혁과 아이들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5명의 대림대학교 음향영상학부 학생들입니다. 스피커 디자인, 도면 제작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다 함께 스피커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떤 스피커를 제작할지 많은 의견들을 나눈 후 이와 같은 360도 야외 방수 스피커를 선정하였습니다. 실내에서 뿐만이 아닌 야외에서도 날씨에 상관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스피커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스피커 전면에서 들어야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쉬워 360도의 커버리지로 제작하였으며 소리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스피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스피커에 LED를 부착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스피커의 이름은 파인박스입니다. 파인박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외방수 스피커로 날씨,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360도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 청음 위치와 관계없이 스테레오 이미지와 적절한 명료도, 음압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손잡이와 바퀴가 있어 이동시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의 앰프 노브로 간단한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넷째, LED 조명이 부착되어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정으로는 먼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스피커 주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필요 부품 및 디자인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스피커 디자인 및 CNC 목재 도면 제작, 그리고 직접 스피커를 제작하며 완성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디자인 단계입니다. 360도로 설치될 스피커 드라이버의 콘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공기가 충분히 남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스피커 인클로저의 부피를 계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외쪽으로는 스피커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형으로 깎아서 플레인지 드라이버 끼리의 간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브우퍼를 바닥면에 배치하여 스피커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플레인지 드라이버를 십자 모양으로 두 개씩 레프트 라이트로 매칭하여 어느 대각에서든 스테레오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피커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에 필요한 목재 도면을 2D CAD로 작성하였습니다. 스피커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CNC 도면을 토대로 제작된 목재 상태를 점검하고 디자인대로 풀칠하여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고정된 목재들의 겉면과 모서리를 사포질하여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과 LED에 연결될 회로를 납땜한 후 인클로저와 바닥판을 본드로 붙이고 고정합니다. 다음은 전원 케이블과 스피커 케이블을 드라이버 유닛과 연결해주고 각 드라이버 유닛과 라디에이터를 인클로저에 설치합니다. 모든 하우징을 나사와 본드로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방수 처리 및 로고를 붙여주어 스피커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제작까지 마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직접 스피커 설계부터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상 송이들 팀의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